진영 형이 나한테 했던 얘기 몇 개만 풀어도 진영 형 떡상하는데. 뭐 또 이상한 얘기 하려고 그러지? 형이 인기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그런 거예요. 아, 그럼 얘기해도 돼. 수많은 슈퍼스타를 얘기해도 돼요? 아니, 형과 사귄 거? 혹시? 야. 구속돼, 임마. 왜 구속이 돼요? 젊은 날의 추억인데. 허위사실 유포로 구속. 아, 그죠. 형이 나한테 허위사실을 얘기했을 수도 있죠. 다 거짓말이었어. 난 우리 와이프가 첫사랑이야. 와, 형 진짜 궁금하다. 뭘 궁금해, 임마? 알려주세요. 오, 진짜 궁금하다. 지금도 탑스타지, 지금. 아이, 진짜? 너 씨 아이돌 얘기한다, 나도 그러면. 어? 야, 너 아이돌 사귀었어? 이게 뭐야? 야, 우리 진짜 궁금하다. 형! 서로만 재밌게 있기에? 좋아. 우리 같이 재밌잖아. 너무 세다. 삐처리 하면 되잖아. 지금 활동하잖아. 진짜? 형, 저는 그냥 실명 말해버려요. 야, 혹시 재결성?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진짜 저희 와이프가 첫사랑이자 끝사랑이에요. 나도 그래. 알죠, 알죠. 야, 형도 보자. 진짜 떡상 되는 거 보고 싶다. 좋아요. 하지 마. 유튜브가 떡상 되는 순간 닫아야 될 수도 있어요. 허위사실 6%. 일체형 던지면 펴지는 그런 거 아니야. 이거 피는 거예요? 너 텐트 쳐봤어? 나 텐트를 한 번도 안 쳐봤어. 나 칠 줄 몰라. 야, 이거 요즘 누가 이런 텐트를 쳐? 아유, 이것들은 진짜. 이거 하나, 남자가 이거 하나 못해갖고. 아니, 지금 우리 하고 있는 거예요, 형. 아, 그래? 응. 지금 이제 시작했잖아, 형. 근데 어디다 끼우지, 이거를? 아, 이거네. 이거네. 이렇게 가는 거네. 아니에요. 아니야? 바닥이에요. 뭐야, 이거? 왜요? 이쪽 구멍이 아니다. 아, 이 밑에다, 밑에. 어, 십자가 길게까지 있는 거 봐봐요. 한숨 쉬지 말고. 아니, 복식호흡 연습 중에. 뭐. 아니, 캠핑장 와서 무슨 복식호흡 연습을 해. 새롭게 연습 중인 복식호흡이 있거든요. 어? 왜 막혀있지? 야, 너 할 줄 아는 거야? 알죠. 이거 넣는 거예요. 안 막힌 데가 있겠지? 그럼 그걸 반으로 잘라. 아니. 자르면 안 돼요. 이거 잠깐만. 아. 이게 바닥 아니에요? 바닥인가? 야, 오늘 안에 하냐? 못할 것 같은데. 아니, 왜 이게 뼈대 넣는 데가 없어? 갑자기 너무 피곤한데? 아, 이거 그거잖아. 이거 위에 그냥. 아, 이거 지붕이구나. 아, 정말. 아, 이거네. 이게. 아니, 어쩐지. 왜 지붕에. 야, 미안해. 나 몰랐어. 아니요, 그럴 수 있어요. 그렇네, 아니, 형. 이게 그럴 수 있죠, 형. 이 다음에 이걸 이제 끼는 거야, 이렇게. 껴. 하나씩 연결하세요. 그럼 이제 뼈대가 만들어질 겁니다. 근데 이거 조여지진 않는데? 아니, 그냥 끼는 거래. 어떻게 하라고, 창모야? 아, 그렇게 일단 꼽아요, 형. 제가 끝에 할게요. 일단, 형, 그렇게 좀 세워주세요. 야, 현실이도 할 줄 아냐? 해야죠. 캠핑을 몇 년 다녔는데요. 어우씨, 든든하구나. 캠핑장 딸이야. 여기 다 해설이 거야, 이제 좀 있으면. 아, 그래서 형이 해설이한테 더 잘하는구나? 그럼. 해설이 내 로또야. 아. 야, 얘 또 이상한 헤맨다, 또 얘. 아니. 저 밑으로 내릴 테니까 형 이거 세우고 있어. 이거 X자로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 X 깔아. 아하. 야, 이거 휘었다. 형. 휘었네. 뭐가 휘어요? 얘 이거 휘었어, 얘. 아, 그거는 거기다 꼽는 거 아니에요, 형. 원래 휘어 있는 거에. 딱 이 부분만. 딱 이렇게. 야, 이거 들어서 돌려, 빨리, 문. 이거 거의 원터치인데요? 이게 원터치라고요? 지네가 안 하니까 원터치라고 그러지, 씨. 돌려, 문을 왜 그쪽으로 놔? 지금 화내지 마세요. 알았어. 역시 땅주인한테는 꼼짝을 못하네. 나 원래 땅주인한테 약하잖아. 알았어, 그러면 이거 빨리 저기. 돌립시다. 돌려. 잡아, 임마! 형, 저도 땅 있어요. 아, 그래? 네. 야, 잡아. 돌려. 오케이, 됐어. 내려. 오케이. 간단해. 이거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돼. 그래. 형이 간단하게 생각을 했지. 형. 그 안에, 이거 안에다 깔아요. 그래. 좋다. 말 잘 듣네. 네. 모르는 부자니까. 형, 신발 벗고 들어가야죠. 아, 그럼 한번 닦아야 되겠네. 아, 뭘 닦어. 아무것도 할 줄 하는 거 하나도 없는데 승질머리만 들어가가지고. 왜? 아, 모래. 아, 자갈. 지압이 된다고 생각한 지압. 형수님 대단하시다, 진짜. 집에서 하루 종일 저럴 거 아니야. 장고. 쌤, 빠이빠이. 아우, 지겨워. 아우, 지겨워. 해설이, 아우, 지겨워. 아, 비밀인데. 자기도 모르게. 야, 이거 문 열어. 가자, 더. 나와, 이제. 우리 요리 분담을 하자. 요리 분담, 저는 먹기. 좋아. 먹기. 쌤 굽기, 손질하기, 씻기. 야, 해설이가 아까 2시간 전보다 좀 독해졌네, 얘가.
아니 형이 소고기 사준다고 해서 왔잖아요. 소고기 있잖아. 아, 구워줘요. 뭐 우리가 생식을 해요? 생식 모임이에요? 아빠한테 불 좀 도와달라고. 저희 아빠한테요? 불 없잖아. 저희 아빠한테 피워달라고 하시게요? 아니 형이 피워야죠. 담배만 피지 말고. 그래도 형이 바람은 안 피잖아. 그래 맞아 그거는 사실이야. 아, 형 못 피는 거예요. 필 수가 없어요. 24시간 경보 시스템인데 어떻게 하냐. 저랑 있을 때도 형수님한테 진영이 하루에 40번씩 전화해요. 어, 여보 나 뭐 하고 있어. 40번 이거를 좀 씻어야지 이제. 너 이거 네 차에다 넣어. 배터리 사왔으면 아. 너 음식에다 섞어놓지 말고 기분 나쁘니까. 뭐 형 왜 기분이 나빠. 이거 사서 아까워서 그런 거야? 아니 아빠. 그럼 아깝진 않고. 아 형 이거네 그물이네 여기 그냥. 야 이 새끼야 왜 이게 무슨 물인데 어디다 씻어. 산에서 흘러오는 물 아니야? 이거 산에서 흘러오는 이게 물 이게 산일지 저 수영장 물일지 어떻게 알아. 이거 수영장 물이에요. 아 그래? 선배님 이거 와, 애기들 이 형도 큰일 날 형이네. 아니 야 아 이거 환자야 얘. 아니 눈앞에 산과 들이 있는데. 산과 들에 수영장 물 내려오는 거잖아. 아 그게 산 근데 아니야? 마음은 따뜻하잖아요. 우리 맛있는 거 사준다고 이렇게 화를 내면은. 야 이게 영수증 야? 이거 정확히 얘기 드릴까요? 책이잖아 책! 영수증이에요. 뭐 아까워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야 아니야. 아까워서? 아니야 안 아까워. 미안한 마음에 우리 형 화해하자. 아 이거에 어디다 닦아서? 수영장 물에 씻은 거. 눈치 엄청 빠르네. 아빠 불 좀 펴주세요. 아, 너보다 어릴 수 있어. 아니야 아빠가 많아. 아니죠 형. 나보단 어려. 한 살. 그냥 봐도 저보다 많아 보이는데 왜 그러시는 거예요? 우와 저 미안한데 그 카메라 대봐. 아 근데 우리보다는 동안은 맞는 것 같아요. 너 연예인 안 됐으면 뭐 했겠니 너. 저도 하고 싶은 얘기예요 형. 형 연예인 안 했으면 뭐 와. 했을 거야. 우리 같은 데서 만났을 수도 야, 있어요. 아빠가 약간 스님 같아서 그렇지 너보다 동안이야. 아 그렇죠. 어머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 형이 불렀는데 지금 약간 좀 분위기가 어수선하죠. 이 캠핑에 뭐 밥 사준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아니 이거 불을 피해 아빠가 펴주신다고 그랬어. 아빠가 불을. 일단 불 좀 해주십시오. 아우 어수선해. 아, 힘들다. 어? 아니 진영이 형이 정말 웃긴 형인데 이 형이 비방이 많아. 아니야 좀 하자. 불만 공유하면 뭐해. 나 궁금해 죽겠다. 그렇게 얘기해놓고 끊으면 사람 속 터져주고. 내가 이거를 이 현진영 유튜브에서 얘기를 하면 진영이 형 채널이 진짜 지붕킥을 때려요. 그 다음에 바로 문 닫아야 돼. 바로 날아가. 근데 그 영상에 해수리가 있나? 없죠. 해수리 떡상하자. 저는 관련이 없죠. 아 관련이 없지만 여기 있으면 일단 같이 떡상을 대고 떡상하자마자 피신해 그냥. 피신 저는 피신해야 돼요. 아 그 얘기 그만해. 너 씨 아이돌 다 얘기한다 그러면. 다? 한 명이 아니에요? 셀 수도 없어. 야 즐거운 청춘이었다. 다 지금 폐인 됐어 애들. 누구야? 형 진짜인 줄 알아요. 얘 만나고 나서 다 폐인 됐다고? 무슨... 얘 결혼해갖고 그런 애들 한두 명인 줄 알아? 너 다 얘기할까 내가? 형 쟤 다 얘기해요? 배우서부터 다 얘기할까 내가? 어, 배우도 있어? 아 아니 그러면 형 한번 형 누가 나락가나 한번 볼까요? 좋다! 나락 대결! 좋다! 와~ 세상에서 싸우는 게 제일 재밌잖아. 네. 어쨌든 명확한 거는 그분들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잖아. 뭐 친구들이니까 뭐 다 존재하지. 우와 우리 그냥 다. 건강하게 살면서 오래오래 뭐 살면서. 너도 있잖아 임마. 없어. 너 금월동 김여사 너. 야 나온 게 그거 짧은 시간에 그거 만들어낸 게 금월동 김여사. 금월동 김여사. 아 금월동이라는 데가 있어요? 몰라 나도. 있어. 아니 근데 우리 불은 언제 피고 언제 먹어요? 아 아빠가 와야지. 아빠가 해주신다고 했잖아. 근데 그럼 이거 우리 씻자. 그래 야채로 씻자. 너 또 씻어. 혜수라 씻어라. 혜수라 너는 여기 세팅해주라. 알겠습니다. 혜수라 이거 반찬이랑 좀 세팅해주고. 너 여기 또 씻지 마. 형 그럼 야채를 내가 씻고 올게. 그래 그래 아 좀 같이 가요. 야채 씻어요. 같이 가자. 둘이 가. 양이 많으니까 가시죠. 야 가자, 수영장에서 좀. 씻지 마라 또. 네. 형 아우 좋아. 첫 번째 오이. 아우 잘 났다. 찬물이라서 그런지 되게 시원하다. 지금 우리 회사에서 뭐라고 할까 이거 지금. 내가 볼 때 이제 인형 끊으라고 하겠지. 진영이 형이 계속 주변에 이렇게 촬영 한번 하면 사람이 없어져요. 그래서 좀 잘 되면 좋은데. 그러니까 나는 걱정이 조용히 계속 저렇게 사면 환갑잔치 때 몇 명이나 올라나 모르겠다. 환갑잔치 때 몇 명이나 올라나 모르겠네. 아니 감자볶음을 왜 산 거야? 고기 굽는데. 어, 다 터졌다. 괜찮아, 괜찮아. 오이소박이는 괜찮아. 선배님 생각보다 캠핑이 그려지고 있나요? 아유, 지금 엉망진창됐어. 이게 뭐야? KCM 새끼가 너무 많이 사갖고 씨. 주체를 못하잖아. 아니 왜
고기 구멍인데 왜 감자랑 왜? 아, 예상했던 그림은 여기서 이제 딱 고기 구워 머금으면서 이제 기타도 치고 이제 술 한 잔 딱 마시면서 이제 진지한 얘기도 좀 하고. 아, 돈 70만 원 썼잖아. 아까우세요? 아니, 안 아까워. 이거는 이거 두 개 산 거야? 네. 하나만 사지. 밥은 안 샀지 않니? 네, 밥 안 샀어요. 그럼 어떡하려고 햇반 안 샀냐? 그러면 김치도 안 샀네 얘. 하, 쓸데없는 것만 샀구만. 야, 여기다 가면 밥 먹어도 맛있겠다. 어. 야, 니네 김치 안 샀지? 아니, 우리 해설이가 준비해준다고 그래가지고. 형, 여기 제자리에요? 김치가 있대. 이게 작은 건가? 뭐 이사 가시나? 아버님. 네. 아니 뭐 왜 이렇게 크고? 아, 훨씬 작은. 아, 그쵸? 예. 깜짝이야. 이거 뭐야? 이 작은 거시기. 아, 저는 뭐 이사 가시는 줄 알았어요. 아, 깜짝 놀래. 아, 깜짝 놀래. 웬 등대를 가져오시나 했네. 아니, 이거 쓰라고 갖고 오신 줄 알았어요. 예. 네. 이거 다 부셔야 되잖아. 아, 그리고 야, 이 선풍기는 이제 벌레들 올까 봐. 그쵸? 야, 역시. 야, 니네 행복한 줄 알아. 제작진. 그러니까 이런 거를 미리 현진영 형이 알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버님이 이렇게 또. 아, 아버님이 한 게 내가 한 거. 아니, 아니 형이 오늘 창모야 우리 캠핑이다 그러면 내가 텐트부터 다 갖고 왔지. 나 눈물 날 것 같아. 창모 이런 마음 씀씀이. 아유, 빨리 오세요 형. 니네 씨 오늘 나 죽이려고 온 거지? 살리려고 온 거예요. 형 채널에 인공호흡 해드리려고 온 거예요. 형, 요때 기억나? 요때 기억나, 요때? 요때 기억나? 야. 형, 요때 기억나? 이런 거 하면 안 돼. 뭐? 아니, 왜? 이거, 아, 우리 이거 마누라가 기억나? 싫어해. 이거 야, 기억나, 씨. 너 면회도 안 왔었잖아, 이씨. 그때는 몰랐잖아, 형이랑. 그래도 와야지. 너 가봐라. 형이 면회 안 가나. 군대를 한번 더 가야 되겠구나. 아니, 그리고 나는 이런 산을 볼 때마다 되게 궁금한 게 있는데, 이 산에 산삼이 몇 뿌리가 있을까? 자연산삼. 야, 있지. 야, 아니, 있을 것 같아. 있지. 분명 있지. 아니, 이 산, 이렇게, 이 산세가, 어우, 이렇게 우거진 곳에 산삼이 과연 진짜 자연산삼이 몇 뿌리가 있을까? 야. 산삼 다 내가 먹었어, 없어. 딴 데 가서 캐. 아니, 혼잣말이었는데, 형이. 나 가재 있는지 한번 보고 올게. 내가 가재 잡는데 도사거든? 형, 이거 어차피 형이 준비한 거니까 형이 좀 해주세요. 저희 가재 잡아올게요. 진짜. 여기. 우와, 이거 무슨 물고기지? 이거 봐. 와. 진짜 커. 와. 아니, 이거 봐. 이게 무슨 물고기지? 이 새끼. 형! 뭐야? 다슬기. 좋았어! 다슬기 있는데? 아, 사장님, 진짜. 와. 진짜? 대박! 야, 미친놈이다, 이거. 야, 진짜. 야, 이거 미친놈이다,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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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너 대단하다. 야! 야! 야, 진짜 물고기 잡았다. 미친놈. 맨손으로 잡았네? 뭐 잡았는데? 다슬기랑 고기 한 마리 잡았어요. 장모가 맨손으로 잡았어, 고기를. 아, 이걸로 오늘 저녁 먹자. 어, 좋아, 형. 잡았어, 해소라. 야, 맨손으로 물고기랑 다슬기 하나 잡았어. 대박이야. 와, 이거 무슨 물고기일까? 송사리 아니고? 놔줄 건데, 이게 무슨 물고기일까요? 혹시 구독자 여러분들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갑자기 생물도 감이 됐네? 잡았다, 이게 두꺼비일까? 이야, 대박! 야, 얘 뭐야, 얘! 이거 두꺼비 같아. 독 있는 거 아니에요? 독두꺼비 같은 거. 이거 독 있는 거 같은데? 이거 종류 말해주시면 선물 드려야지. 엑스카라 드릴게. 엑스카라. 야, 엑스카라 네 가게야? 야, 그거 독이야, 독. 그러니까 독이야. 아니, 어떻게 알아? 배에 이렇게 있잖아. 아니, 근데 얘가 나쁜 짓 안 하면 안 해요. 아니야, 너 그 손 만지면은 그 손 독이야. 깜짝이야. 아이, 노래가 갑자기 생각나고. 아유, 진짜 옛날 개그. 해수리 놀랬다. 옛날 개그, 아유. 야, 그러니까 우리 진영이 형을 위해서 방생하는 건 진영이 이미 좋아지게. 그래. 이미 좋아지게. 그래, 형 이미지. 야, 이거 놓아주자 하면서 놓아줘요. 좋아, 좋아. 그렇지. 아자, 그렇지. 형, 이거 어떻게 할까요? 아, 야. 그래도 잡았으니까 먹어야지. 야, 에이. 놓아주자. 아, 이거요? 놓아주자. 너무 가려운 게 아니에요? 네? 놓아주자. 아, 역시 마음이. 넓은 데로 가라. 그냥 그렇게 하지 마요. 놔줄 때 그렇게 놔주는 사람은 진짜 세상 제일 아프게 놔준다. 야, 그러면 어떻게 놔줘? 신호갱 같이 한. 아. 거기 다 너 언니잖아. 누구지? 그쵸. 누굴까요?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알았어.